two crowds, not a scene. 아이 also I've psychotically written checkmate making up stories about people that you know. Yeah, I don't know who you are. So you're getting publicly bullied on the Zach Sang show. This is absolutely a joke. I didn't see- Realization 티셔츠 꺼내 입었고요. 약간 골반 바지랑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은 나이키를 입고 갑니다. 무신사 스토어에서 샀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은 올블랙으로 갑니다. 아디다스 매장에서 산 백팩이에요. 앞에는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옆에 이런데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프로 바지도 하나 샀어요. 오늘 되게 좀 짧은 반바지인데 이렇게 안감이 들어있어서 짧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이키 프로 멋있잖아요. 저는 이 띠 부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라인이어서 사왔고요. 이런 나이키 집업 아우터도 하나 사왔어요. 이게 제가 딱 피팅을 해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갈 때 입기 딱 좋겠다 싶어서 산 집업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주머니 달려있고 옆에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입어보고 바로 산 제품. 그리고 바로 이게 타임셀 때 개탄 아디다스 롱패딩이에요. 이런 디자인이고요. 막 색깔이 엄청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서 오늘 샀습니다.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이번에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던 니어웨어의 니트고요. 이 재질이나 두께감이 너무 좋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니트입니다. 그리고 가방도 저번에 언박싱하면서 보여드렸던 가방. 우리 쇼핑 리스트에 있었죠? 그리고 치마는 브랜디 멜빌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밑에는 롱부츠를 신고 나갈 거예요. 비가 와서 좀 험난한 출근길이 예상되지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박싱을 하고 가겠습니다. 쇼핑리스트에 조거 팬츠 추가해뒀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나이키 매장 들려서 사고 그러고 왔거든요. 이렇게 같은 디자인으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루즈핏 미드라이즈 조거 팬츠예요. 핏이 진짜 예뻤어요. 재질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소재라서 딱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회색이랑 검은색이랑 둘 다 같이 샀습니다. 로고는 여기 왼쪽 부분에 박혀있고요. 제가 미디움이랑 스몰이랑 둘 다 입어봤는데 스몰도 충분히 좀 루즈한 핏이 나와서 일부러 크게 사진 않았고요. 둘 다 이제 바로 겟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박싱 하나 할게. 헤어 액세서리를 제가 좀 산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묶음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핑크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거는 어제 산 나이키 집업. 엄청 따뜻한 집업 입었고요. 이제는 아까 보여드린 초고 팬츠 입고 갑니다. 안녕!
오늘의 운동룩입니다. 오늘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지금 한 9시가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입고 나이키 프로 반바지고요. 살짝 미드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라서 그냥 이렇게 크롭티랑 같이 입어줬어요.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샀던 그 헤어밴드도 해줬어요. 여기다 패딩을 입을 거라서 티셔츠를 입어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티봇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미니스커트 입어줬고요. 오늘은 머리에 더듬이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뽑아야 나으려나? 어제 산 스파오 패딩을 입어줄게요. 약간 코듀로이 재질이라서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 수월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어제 이걸 샀습니다.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방을 들고 갑니다. 엄청 잘 들고 있어요. 오늘은 노트북 들고 가야 돼서 노트북도 챙겨갑니다. 가방을 이렇게 끈을 좀 길게 해서 맺었더니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맺었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안녕! 와서 지금 풀러보려고 합니다. 히프나틱이라는 쇼핑몰에서 주문했고요. 제가 주로 크롭티 살 때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입으려고 산 크롭 티셔츠. 하이웨스트 레깅스가 많다 보니까 크롭탑이 필요했어요. 화이트랑 파란색 두 가지랑 이거는 크롭 후드 집업이에요. 이게 후기가 더 좋아서 되게 톡톡한 재질의 팔이 엄청 기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하얀색 기본 티셔츠인데 면이 엄청 부드럽다. 면이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들부들한 약간 되게 얇은 소재인데 엄청 부드럽고 좀 축성이 되게 좋은 그런 재질이네요. 여기까지 새운 냄새. 이거랑 어제 제가 못 뜯어본 게 있는데 이거는 머리띠. 까만색 벨벳 머리띠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짠! 이런 느낌의 크롭탑이고요. 이게 제가 사실 진짜 기대 안 하고 악티로 입으려고 산 건데 재질이 진짜 너무 좋아. 엄청 부드럽고 아 약간 운동할 때 입으려고 산 건데 좀 살짝 아까운 느낌? 패딩 같은데 안에 요즘에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임도 되게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 하얀색도 이런 느낌. 보니까 속옷 컬러가 살짝 비쳐서 스킨톤으로만 잘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옷도 예쁘네요. 진짜 너무 부드럽다, 재질이. 너무 좋아요, 진짜. 재질이 진짜 부드럽고 여기 이 넥라인이 진짜 예쁘게 빠져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입어도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딱 이렇게 하이웨이스트랑 잘 어울리네요. 이것도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고 일단 핏이 너무 예뻐서 진짜 괜찮네. 여기까지.